가격이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그러니까. 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기존의 모델들이 거의 다 200에 가까운 그렇죠? 가격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없죠. 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Gear Times. 멕시코 플레이어 2가 새로 나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새거. 네, 플레이어 2 이번에 새로 출시된 시리즈입니다. 뭐 저희가 플레이어랑 플레이어 플러스는 아주 많이 했는데 이제 플러스가 아니고 2로 아예 넘버링을 하나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기존 모델들이랑 뭐가 다른지를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 변경이 된 건 아니고 기존 모델에서 그 약간의 스펙 변화들, 그 뭐 약간 재정리, 재구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플레이어가 워낙에 잘 됐었기 때문에 네. 네, 좋았었기 때문에 플레이어 2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1편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에서 하이브리드 2 나오고 또 더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팬도 이번에 플레이어 2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의 스펙들하고 좀 달라진 거를 확인을 해봤는데 플레이어 플러스 때 프리시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원래는 기존의 포페로로 제공되던 이 지판이 이번에 이제 로즈우드, 메이플 혹은 로즈우드 이렇게 스펙이 다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판 곡률이 9.5였어요. 플레이어 초기 때는. 근데 그게 플레이어 플러스로 가면서 12인치로 갔거든요. 305mm 반지름으로. 근데 이번에 다시 9.5인치 241mm로 반지름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픽업 세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픽업이 플레이어 때는 알리코 5 마그넷이었어요. 근데 그게 플레이어 플러스 때 노이즐리스 픽업으로 갔죠. 플레이어 플러스 노이즐리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알리코 5로 왔습니다. 오늘은 저기 프리시전이니까 알리코 5 스플릿 코일 이렇게 스펙이 다시 그러니까 옛날로 좀 회귀하는 느낌이 그러게요. 다소 좀 강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색상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향껏 고르시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컬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컬러거든요. 엄청 많네. 오늘 승채 씨가 들고 있는 거는 3 컬러 선버스트의 로즈우드 모델이고요. 또 로즈우드는 폴라 화이트, 코럴 레드까지 로즈우드로 나옵니다. 로즈우드 모델들은 전부 다 픽가드가 까만색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플 모델로 나오는 모델들은 다 픽가드가 흰색이에요. 블랙, 아쿠아 블루, 그리고 옐로우 색상이 있고요. 그린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취향껏 고르실 수가 있고 그러게. 지판도 선택을 하시면은 거기에 어울리는 색상과 픽가드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썼던 평가를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맥펜 플레이어 플러스 이거 스쿼드 시기로 접어든 다음에 한 것만 살펴볼게요. 맥펜 플레이어 플러스 프리시전 베이스가 76.5가 나왔고요. 멕시코 플러스 됐네. 가격 2배, 기쁨 2배. 뭐 가격도 올랐고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로 저희가 그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플레이어 플러스 재즈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78.5 점수가 더 잘 나왔습니다. 재즈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주셨어요. 멕시코 재즈 페스티벌. 이게 재즈 픽업 두 개가 시너지를 낸다고 해서 이제 재즈 페스티벌로 이렇게 드렸고요. 그다음에 재즈 베이스 5현 78.5 재즈 플러스 플러스 5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멕시코 재즈 페스티벌 전일권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 네 그리고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있었네요.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재즈 베이스 요건 이제 플레이어 플러스 아니고요. 그냥 플레이어의 리미티드 에디션이었던 모델입니다. 79점이에요. 부잣집 막내딸 퍼시픽 피치 그레이트 피치 이렇게 드렸었어요. 뭐 색상도 굉장히 멋졌고 사운드도 되게 좋았고 기본적으로는 70점대 거의 후반에 가까운 점수들을 받았던 모델들입니다. 네 오늘 플레이어 2 한번 스펙 살펴볼게요. 150만 9천원이요 가격이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그러니까. 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기존의 모델들이 거의 다 200에 가까운 그렇죠? 가격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정리정돈이 된 게 저희가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없죠. 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117cm, 무게는 3.67kg, 두께는 41 플러스 2mm, 12프렛 뒷돌레는 81mm입니다. 엘더 바디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 적용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의 백은 사틴 우레탄 피니시,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요 얼굴만, 면상 부위만 네,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백은 아니에요. 헤드 백은 그대로 사틴입니다.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오픈 기어고요. 너트는 신세틱 본넛의 41.3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링은 펜더 USA 7250M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으로 올라가 있고요.
지판은 오늘은 로즈우드 모델입니다. 지판 곡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864mm, 프렛은 20 미디엄 점버 프렛이고요. 픽업은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V 스플릿 코일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4세대 스탠다드 브릿지, 그리고 오늘은 3톤 선버스트.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톤 다 올리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톤 다 내리고 이게 뭐 노이즈리스 픽업에서 이제 다시 알리코 5로 왔잖아요. 조금 그 존재감이 좀 더 커진 느낌. 되게 이쁘네요, 되게. 소리가 저는 사실 예쁜 거는 노이즈리스 픽업이 더 예뻤고요. 지금 거는 예쁘다기보다는 좀 더 덩치가 큰 느낌이 좀 드네요. 존재감이 좀 큰 느낌입니다. 제가 요새 좀 거친 것만 쳤더니. 아 그래요? 뭘 쳤길래 그래? 요새 디스토션 걸고 쳤더니 요새. 아 디스토션. 그럼 이게 예쁘게 느껴질 수 있다. 이게 문제예요. 최근에 뭘 꽂혀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감상이 달라져.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이즈리스보다는 다시 조금 더 좀 그 기존의 좀 본연의 야성미로 살짝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확실히 강력합니다. 좋아요. 뭐 이거는 픽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를 더 할 수가 없어요. 뭐 공간계 좀 넣고 공간계? 뭐 디스토션도 뭐 요새 많이 한다니까 좀. 잘 먹네. 잘 먹네. 야. 오랜만에 강렬합니다. 네. 밸런스 되게 좋네. 좋아요. 네, 존재감이 좀 더 강력하게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판줌 주스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가격이면 진짜 와. 150이에요, 지금.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존재감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좀 차분한 느낌을 해봤는데 아주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간단하게 좀 펑키한 걸로 한번 잘 확인해 봤습니다. 좋아요. 승재 씨부터 한 줄 타 드릴게요. 네. 제 한 줄 평은 가격 밸런스도 소리 밸런스도 최고. 좋습니다. 가격 밸런스. 네. 가격 밸런스란 말 굉장히 뭔가 네. 뭐 자주 듣는 말은 아닙니다만 네. 와닿네요. 가격 밸런스. 너무 네. 가격대가 좋아서. 150만 원 정말 좋네요. 요새 150만 원대면 야. 저는 이제 예전 스펙으로 좀 돌아간 느낌인데 뭔가 더 좋아져서 성공해서 돌아온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금이 환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온 맥펜 플레이어. 아, 스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평점은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평점은 79점. 아주 좋은 점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스쿼드의 형태도 정말 예쁩니다. 거의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가성비가 일단 이게 150만원대 출시가 되니까 16, 17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그 어떠한 꽈락도 없이 정말 네 개 부문 모두 고르게 아주 안정적인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상당히 좋은 조합의 그런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는 뭐 팬더류의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께 가격이 너무 좋다 이번 거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79점에 이렇게 랭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맥펜 플레이어 2 하나가 더 기다리고 있어요. 역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재즈입니다. 좋아요. 네, 재즈도 어떤 사운드가 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플레이어 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